1번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 안전 활동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물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생활 안전 활동인데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기를 소방 활동과 그다음에 소방 지원 활동,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생활 안전 활동에 관한 거죠. 그래서 단전 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요거는 생활 안전 활동이 맞아요. 그래서 1번은 생활 안전 활동입니다. 2번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네, 요거는 소방 지원 활동이에요. 3번 이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요것도 생활 안전 활동입니다. 4번 게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및 구출 활동, 네, 요것도 생활 안전 활동입니다. 따라서 답은 지원 활동으로 되어 있는 2번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소방기본법상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 계획을 나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종합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될 자는 누구냐 그러면 소방청장이죠. 소방청장이고 뭐 3년, 5년 되는데 5년이죠. 그래서 소방청장은 매 5년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를 했네요. 자,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입지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직회하는 사항으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직회할 사항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그 이천에서의 또이그이 화재 위험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창고 시설에서 또다시 화재가 큰 화재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대비하는 어떤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몇몇 이내에 소화기를 갖춰야 되느냐 하는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춰야 돼요. 반경 5m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된다. 이제 다만 예외적으로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해서 이렇게 방지포 등의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거리를 떨어뜨리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런 방지포가 없으면 반경 10m 이내에는 타는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좀 최근에 어떤 사회적인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출제하리라고 좀 예측했던 그런 문제죠. 자, 4번 소방기본법상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 시설로 옳지 않는 것은 네. 이 소방용수 시설은 전년도에도 한번 출제를 했는데 조금 올해도 출제를 했어요. 바로 이 소방용수 시설은 바로 요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이것이 바로 소방용수 시설이죠. 그러면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뭐냐? 이거는 관계인이 설치를 하는 소화용수 설비예요. 소화용수 설비. 다만 기능과 성능이 비슷합니다. 유사해요. 다 소방 자동차에다가 물을 채수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에요. 공급 또는 저장하는 그러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오른 것은, 이 소방대의 구성원은 그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의무 소방원, 의용 소방대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방공무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는 니은과 니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다섯 문항이 기본법에서 출제를 했어요. 자, 6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피난구조 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소방시설의 종류를 놓고 있는데 다섯 가지가 있죠.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입니다. 그런데 피난구조설비를 냈어요. 이 피난구조설비는 다시 또 피난기구, 인명, 구조, 기구, 유도 등, 그다음에 비상조명 등, 비상조명 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 등,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1번 구조대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러면은요, 바로 요 피난기구에 해당이 되죠. 1번은 방열복은 방열복, 방화복, 요거는 2번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이 시각경보기는 요거는 경보설비입니다. 경보설비. 자, 4번 비상조명 등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도록 할게요.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 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대 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현장 확인 대상이에요. 현장 확인.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 상물인데, 요 창고 시설은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요거는 또 예측이 가능했던 게 요게, 그 강화됐었죠. 전년도에. 그래서 강화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스기 소화 설비만 됐는데 스프링클 설비 등이 설치되는 특정 소방대 상물도 현장 확인 대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 그랬는데 여기 다 좋았는데 역시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현장 확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 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때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11은 층수, 이렇게 되면 1000톤은 가스 시설, 연면적은 1만, 단 아파트는 제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현장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둬야 하는 특정 소방대 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오른 것은, 근데 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수죠.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제외하면 연면적은 얼마냐 그러면 1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 외에도 특정 소방대 상물, 공로의 수숙, 요게
대상이라고 그랬죠. 공동주택 가운데서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 시설, 수련 시설, 숙박 시설 뭐 이러한 것들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300과 1만 5천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에서부터 1번 공동주택에서 30번 복합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총 30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중에 이제 의료시설을 얘기한 거죠. 자, 노인 의료복지 시설은 뭐냐 그러면 요거는 노유자 시설이에요. 노유자 시설. 그다음에 정신 의료 기관은 의료 시설이에요. 의료 시설. 그다음에 마약 진료소도 의료 시설입니다. 근데 한방위원 그런데 한방위원은 한의원이에요, 한의원. 요거는 이제 근린 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 가운데서 한의원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정신의료기관과 마약진료소가 되겠어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근데 이제 이 의료시설은 크게 병원, 그 다음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이렇게 네 개로 분류가 돼요. 이제 이 마약 진료소는 격리병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10번을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시설 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소방시설 기준 적용에 대한 원칙과 특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증축으로 인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증축. 증축의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존 부분을 포함해서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 이 전체에 대해서 증축 당시의 대통령령과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증축에 대한 특례는 어떻게 되느냐? 증축에 대한 특례는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에 대통령령과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않는 것이 특례가 됩니다. 여기서는 원칙을 얘기했으니까 요거를 찾아주시면 되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4번이죠.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중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어떠한 그이아이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소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화재 특성이나 건축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강화가 될 수가 있으니 이 4번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11번을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춰야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오른 것은 그런데 먼저 볼게요. 숙박시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600제곱,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이 설치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어떻게 되느냐?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이 설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와 공동주택, 아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 설치 대상입니다. 4번 교육용구시설 또는 수련시설에 있는 이 합숙소나 기숙사는 2000제곱미터 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숙박시설인데 연면적 500제곱미터다 그러면 요 미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고 그러면 2번은 왜 틀렸냐. 유치원인데 400 미만이어야 된다 그런데 600제곱미터라고 하는 건 4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숙사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는데 2000제곱미터니까 이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미만이 아닙니다. 미다라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교육용구시설 또는 수련시설에 있는 합숙사나 기숙사는 2000 미만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3000제곱미터다. 그러니까 2000에 미달되지가 않죠.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숙박시설에만 설치 대상이 됩니다. 12번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한번 그 시험 문제가 좀 실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책형 A에서 12번 문제가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놓고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법인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소방시설 공사업법이죠. 그런데 이 검토하는 과정이라든가 출제하는 이 시험위원이 그 해당 법률 적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풀 수는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것을 찾는 거니까 비상조명 등은 2년이죠. 비상방송 설비 전기 설비니까 2년이고 비상 콘센트 설비는 전기 설비지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함께 3년입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2년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사항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그런데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 도서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는 누구에게 알려야 되느냐 하면 관계인에게 알려야 돼요. 왜 그러냐? 이 감리라고 하는 거는 이 감리업자라고 감리업 자체가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죠. 따라서 이게 관계인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누구에게 이 시공을 하는 공사업자죠. 그래서 공사업자에게 시공을 하고 있는 이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계속할 때는 감리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관계인과 공사업자가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는 도급, 계약에 대한, 도급에 대한 걸 물었어요. 1번, 특정 소방대 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할 때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을 해야 됩니다. 2번,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노임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할 수가 없다. 맞는 얘기요. 없습니다. 3번,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 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게, 이거 예전에도 이제 기출된 문제에 나온 건데, 이게 전부를 갖다가 하도급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입니다. 소방시설 공사의 일부. 그래서 3번이 지금 틀린 거죠. 4번,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도급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을 보도록 할게요.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벌칙적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사업법인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답은 1번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그러니까 미등록이죠. 미등록. 미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예요. 영업. 이거는 공사법 아니더라도 두 번째 법,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률에서 꼭 소방시설업뿐만 아니고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과 두 번째 법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업이죠. 벌칙은 공통성이 있어요. 이렇게 미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면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하의 벌금에. 그래서 1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벌칙이 틀렸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을 한 자, 계약, 도급, 하도급도 마찬가지예요.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6번, 이연물 안전관리법상 이연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것은? 뭐 이연물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절차는 유사점이 있어요. 자, 이연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그 이연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이연물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러니까 30일이죠. 30일 이내에 다시 이연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된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이연물 안전관리자를 이렇게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30, 1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절차나 이연물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는 같습니다. 자, 17번. 이연물 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것은? 자, 이번에는 벌칙을 또 하나 냈죠. 공사업법에서도 벌칙이 나왔는데,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벌금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벌금이. 그 다음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이 사람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고, 이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것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돼요. 이 중요 기준 위반이 저장 취급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요 중요 기준을 위반했는데 운반, 이렇게 운반에 관한 중요 기준 위반. 요거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저장 취급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연물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연물을 취급한 자. 근데 요거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이연물 안전관리법상 이연물에 대한 정의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근데 이연물이라 함은, 자, 임화성이죠. 임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화성, 발화성, 대통령령. 인화성, 발화성 등 대통령령.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9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연물 안전관리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연물에서 용어에 관한 정의를 두 문항씩이나 출제를 했어요. 자, 옳지 않는 것 찾는 거죠. 취급소라 함은 지정 수량 이상의 이연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맞는 얘기죠.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이연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맞는 얘기죠. 지정 수량 이상, 지정 수량이라 함은 이연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대가 아니고 최저죠.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정 수량이 뭐 예를 들어서 500kg입니다. 이렇게 한 거를 이거를 최대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500kg이 최대가 된다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국어 문제지, 국어 문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최저 얘기입니다. 500이라는 게 최저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옳지 않는 얘기고, 제조소 등이라 함은, 제조소 등이란 이렇게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저장소라 하면 지정 수량 이상의 이연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지정 수량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이음물안정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그래서 8개의 장소가 있죠. 취급소는 4개 장소가 있는 거고.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이연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이연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를 옳지 않은 것은 이동탱크 저장소를 제외한다. 그래서 뭐 최근 년도에 와가지고 뭐 처음으로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경보설비의 종류가 이 두 번째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보설비 종류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확성장치, 이연물 제조소 등의 경보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확성장치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포함해요. 휴대용 확성기를 포함을 해서 경보설비에 들어가요. 비상방송설비, 요거 경보설비의 종류예요. 비상경보설비, 요것도 경보설비의 종류입니다. 이연물 제조소 등의. 이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가 되는데, 이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속보, 그러니까 빠르게 통보한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빠르게 통보하는 그런 설비인데, 요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보설비가 맞지만 이연물 제조소 등에 대한 경보설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연물 제조소 등에는 요 세 개에다가 하나를 더 포함하는데 자동화재 탐지설비예요. 탐지설비. 이렇게 요거를 포함해서 경보설비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으로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책형 A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